선수가 되겠습니다. 역시 안산 출신입니다. 첫 번째 매치, 첫 번째 게임 출발합니다. 차트 좀 이정아. 네. 네. 오늘 또 이 경기를 반드시 또 이겨야 되겠죠. 많이 해봤는데 패가 더 많아요. 네. 다섯 번째 연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갑니다. 파이널까지 끌고 왔습니다. 걸립니다. 묻히지 않고 지금 공격을 하면서 범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대군 앞서 있는 이정아. 이정아 공격. 0대4. 이정아 적극적으로 키플인데요. 그 공에 대해서 지금 유민지 선수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공을 좀 죽여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뭔가 앞선 안영은 선수와는 좀 다른 플레이예요. 그렇습니다. 저렇게 신체적인 부분도 있고요. 또 그 구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유민지 크게 받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런 공은 공이 빨리 왔기 때문에 본인의 그 롱푸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로 공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1대7. 그런 많은 공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야 이제 두 번째 게임 가서 좀 더 좋은 상황에서 적응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런 돌파구를 찾아야 본인의 자신감 있는 선수와의 경기에서 유영주 선수가 또 이겨줬거든요. 네, 네. 앞에서 오늘은 또 유민지 선수가 그 역할을 참 앞서 있습니다. 첫 번째 게임. 아, 너무 경기는 수비 선수도 늦게 시동이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수비 선수를 상대하는 이 보통 이 쉐이크핸드 선수들도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해요. 맞습니다. 초반에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또 나갔어요. 자, 8대6. 두 점 차에 두 선수. 이정아 공격 플레이였습니다. 네, 모처럼 이정아의 득점 석점차. 다시 한번 공격 포인트 이정아. 6대10. 걸렸어요. 해결인 것 같습니다. 팀의 고참인데 소리가 제일 큽니다. 네. 자, 두 번째 게임 시작됐습니다. 두 바운드 넷. 마음 놓고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트 변수가 있었어요. 야, 유민. 자, 이정아도 긴장을 좀 해줘야 돼요. 강타 짧게. 야, 나갔어요. 초반에 또 점수가 벌어지면 안 되죠. 예. 아. 순위표도 좀 지워버려야 되고요. 그렇죠. 변화무쌍합니다. 아, 네트 걸렸어요. 합니다. 아, 정말 예측을 못 하겠어요. 네. 믿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강타를 받았고요. 역시 6대 1. 넘기지 못하는 지금 변화를 줄였다가 자꾸 범실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트 맞고 나갑니다. 떴지만 상당히 어려운 공이었죠. 그렇습니다. 아, 좋아요. 서브 유민지 7대3 리드. 네트의 파이널 매치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갑니다. 를 낮춘 다음에 판단한 대로 해줘야 됩니다. 이정화가 두 점 차까지 쫓아왔습니다.
6-7 이정화가 턱 밑까지 왔고요. 바로 밑까지 왔습니다. 또 걸립니다. 맞습니다. 네. 두 번째 게임 5-0이었나요? 0-6이었나요? 네. 상당히 많이 밀려 있었는데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임팩트를 해주면서 판단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랠리 2점. 9-7이에요. 7-9. 긴장감 넘치는 랠리. 7-10. 아, 좋아요. 대안을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졌다면 이 3 게임도 힘들었을 텐데. 그렇죠. 지금 일단은 대등한 파이널 매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특히 하위 팀들이 이 파이널 매치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 자, 마지막까지 온 두 선수의 대결. 아. 이정아 첫 게임. 막았어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걸어주면서 맞서면서 또 스톱을 놔야 되죠. 그렇죠. 일단 저렇게 거는 게 더 안전해요. 네. 아, 떴어요. 다시 한번 강타 이정아. 아, 걸리네요. 그래서 오히려 더 5번에서 담대하게 경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긴 했습니다만 경험이 있어요. 네. 반면 이번 시즌 첫 단식 출전하는 유민지. 아, 걸리네요. 투수가 심리적으로 부담 가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네, 네. 또 나갔어요. 단식 우승을 또 만차지했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또 캐리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실업에서 좋은 경기 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이정화가 좀 정화 이 분위기를 끝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 유민재 판전은 지금 나와야 됩니다. 유민재. 와요. 좁혀졌었거든요. 네. 자, 지금 세 번째 게임도 벌어져 있긴 합니다. 좁힐 수 있을지. 유민재 추격. 그렇죠. 자, 한 포 있을지 아니면 유민재가 반전을 만들 수 있을지. 추격을 시작하고 있는 유민재. 야, 걸립니다. 그러면 유리한 상황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유민지 빠른 이정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확실한 마무리가 필요한 이정아. 나갑니다. 반드시 매치 포인트로 가야 돼요. 슬하게 그리고 떴어요. 아~ 10포인트 이정아. 자, 끝까지 갑니다. 아~ 유민지. 유민지.